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의 특급 프로젝트 강주영의 가계부를 부탁해. 네, 본격적으로 저의 사진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제 가계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 가계부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들. 아, 예, 물론이죠. 일단은 우리 네. MC님 가계부부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아, 굉장히 부끄럽지만 제가 한번 제 가계부를 본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은 항상 변동성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320만 원 정도고요. 지출은 320만 원. 버는 돈 다 씁니다. 남지 않아요. 자, 근데 그 안에서 보험료는 월 25만 원 정도고 대출 상환이 있어서 제가 월 4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고요. 공과금도 한 1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펀드를 제가 이제 적립식 펀드가 좋다고 해서 20만 원 정도 매월 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좀 생활비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생활비가 155만 원 정도, 교통비는 제가 왔다 갔다 이동이 많다 보니까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통신비는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합계 320만 원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가계부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긴 처음인데 제가 봐도 남는 돈 이거 괜찮을까요? 문제점이 있긴 있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보험료 25만 원도 네. 이제 소득 대비해서 적정 보험료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정 지출 쪽에서는 이제 대출 상환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저축량이 조금 적다라는 점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말씀해 주셨던 적립식 투자 펀드,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지출, 변동 지출 쪽을 보면은 생활비랑 교통비가 조금 높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MC님 그 한번 요렇게 눈 감아 보시겠어요? 네. 뭐가 보이시죠? 안 보이죠? 깜깜하죠? 네. 이게 MC님 미래 같아요. 너무 깜깜해. 아니, 지금 제 미래가 이렇다고요? 그렇죠. MC님이 이렇게 저축 안 하시면 어떡해요.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고 돈 쓸 일도 많아지시는데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쓸 돈 얼마나 네. 많아질 건데 잘 준비를 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 점검 한번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점검을 받게 됐는데 부끄럽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김성환 전문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가계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약 20만 원의 종신보험의 특약 형태로 진단비 갖고 계시고 15,000원의 단독실비보험 그리고 치아보험 35,000원 이렇게 보험 가입하고 있으신데요. 일반 종신보험에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 이라는 특약으로 좁은 범위의 보장만 갖고 계시고 가입하신 지는 한 5개월 정도 되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가입하시기 전에 조금만 더 빨리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 한번 만나셨으면 어떠실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보험은 특히나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이랑 위험률이 큰 부분 위주로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0대 여성의 경우 특히 보험 가입하실 때 네. 예, 유의하실 게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저 20대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30대 중후반입니다. 네네. 여성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암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은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성의 경우에는 특정암, 소외감, 그리고 혹은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유의하시면서 좀 암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여성의 암 종류별 발병률 추이인데요. 보시면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요, 유방암은 특정암으로 그리고 갑상선암은 소외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암 보장 금액의 20% 그리고 갑상선암은 10%로 보장하고 있는 형태로서 보장 금액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암이 특정암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 유방암뿐만 아니라 전립선암과 대장암까지 이제 특정암으로 함께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험료를 이제 일반암 보장 금액보다는 다소 적게 이제 차등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 어느 보험에 가입하였느냐에 따라서 특정암은 일반암에서 이제 따로 분류되어 나와 있지 않고 이제 모두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소외감, 유사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암 가입 금액과는 관계없이 좀 충분한 보장 금액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특히 좀 주의하셔서 보험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암보험이라고 다 똑같은 암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특정암, 유사암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서 가입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제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재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이제 미혼이잖아요. 네. 아직 결혼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곧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자, 미혼 여성분들 다 같이 주목해 주시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을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바꿔야 할까요?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결혼 시점에 보통 이 보험 점검들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MC님도 어서 이제 좀 빨리 점검할 때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왔으면. 네. 네. 그래서 결혼 전후에 따른 보험 가입은 기존에는 본인의 소득으로만 생활하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에 맞춰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 네. 결혼 후에는 이제 부부 각각의 소득이 합해지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 본인의 월 소득에 적절한 보험료의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 네. 결혼 후에는 부부 합산해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보장 구성의 경우에도 치료 비용에 대해서 큰 지출이 발생하거나 혹은 네. 소득이 단절될 만한 암, 뇌혈관, 심혈관이라는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더욱더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인생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준비 또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또 배우자분들 있고. 그리고 우리 토끼 같은 자식분들도 계시니까 혹시나 모를 이 사망과 그 다음에 네, 조기 사망 리스크에 따른 이 자녀분들과 그 다음에 배우자, 남은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사망 보험금까지도 가입이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을 도와주셨는데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와 같은 30대, 20대 아니면 더 나아가서 40대 미혼인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제가 근데 적립식 펀드에 돈을 넣고 있긴 한데 이거를 잘하고 있는 건지는 저도 돈을 내면서도 모르겠거든요. 아니요. 지금 우리 MC님께서 하고 계시는 적립식 펀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네. 매달 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에 투자하면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이 적립식 펀드인데요. 네. 특정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많이 사고, 주가가 오르면은 네, 주식을 덜 사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는요, 소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누릴 수는 없지만, 요새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를 통해서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납입하면서 목돈을 모아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황에 매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환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네. 높을 때는 그리고 주가가 낮을 때나 쉬지 않고 일정 금액 투자에 나가는 것이 적립식 펀드의 성공 조건입니다. 네. 네. 아, 그런데 적립식 펀드도 적립식 펀드인데 우리 MC님은 따로 네. 이 연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연금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아니, 연금에 가입하고 싶긴 해요, 저도. 근데 제가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월 좀 수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까지 신경 써서 연금에 가입되는 게 좀 부담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이 월 소득이 이제 일정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연금 준비하시거나 뭐 저축하시거나 하실 때 얼마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연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제 꿀팁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평균 월 소득과 이제 월 현금 흐름을 고려를 해서 지금 납입을 할 수 있는 연금액을 우선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추가 소득이 발생할 때 기본 이제 가입 금액의 최대 200%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액을 늘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추후에 뭐 감소하게 되는 경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네. 납입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유지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한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소득이 발생을 하더라도 네. 내가 이 정도는 납입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금액으로 일단 시작을 하셔서 네.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액과 적립액을 이제 증액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MC님 네. 대출 상환액이 꽤 많으신데요. 아. 지금 이 3% 정도의 대출 또한도 MC님 신용등급 파악 후에 알맞은 대출 찾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 금융기관별 금리 상황 비교해서 저희가 2%대로 낮춰서 월 고정 지출을 10만 원 이상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현금 흐름 개선하고 이거 가지고 비상자금까지 마련하실 수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지금 제 가계부가 너무 멋지게 변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 가계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알려주세요. 네, 제가 가계부가 어떻게 변신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C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보험료는 기존에 종신보험에 이제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비싼 부분이 있었고 보장 범위도 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강보험, 종합보험 형태로 이제 가입을 준비시켜 드리고 보험료는 한 5만 원 정도 절감하여 20만 원 납입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좀 조정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3%대 대출 같은 경우는 2%대로 조정하면서 월 대출 상환액을 40만 원에서 26만 7천 원으로 한 13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절감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즘 같은 시국에 프리랜서 분들 소득이 네.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줄여드린 어떤 이런 현금 흐름 안에서 비상금을 좀 마련하실 수 있게 한 달에 10만 원씩 CMA 통장에다가 저축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금, 노후소득 같은 경우도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 이 정도는 납입하실 수 있겠다 하는 금액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차츰 늘려가는 걸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MC님.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아니, 보면은 교통비도 되게 많이 나가시고 네. 생활비도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네. 네. 왔다 갔다 이제 교통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래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고 네. 품위 유지 비용도 조금 줄이셔서 네. 이제 생활비도 좀 절약하시면서 네. 저축도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이 조정해드리면서 네. 현금 흐름 개선을 해드렸는데요. 어때요? 좀 가계부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마음에 들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진짜 감사합니다. 네.